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 미션홈의 김세월 랩런트입니다. 이제 여기 온 지 1년 반 정도가 되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번 주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자고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잘 실천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풀렸는데 이번 주 말씀 듣고 손수동 목사님께서 마티즈 앞에 에코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저 차 멋있다. 와, 저 차 화려하다. 와, 저 차 갖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안을 보면 더럽고 엔진이 안 좋으면 그냥 이름만 에코스고 그냥 앞면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티즈가 아니라 엔지니어즉 영적으로 보고 고쳐지는 랩런트가 되자고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설 랩런트 나와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박민설 랩런트입니다. 저는 저번 주 그리스도 속에서 되어지는 삶 살게 되어지게 기도하는 한 주였는데 그리스도 속에서 되어지려고 제 힘으로 노력만 하고 이걸 하나님 힘으로 하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깨닫는 한 주였고 또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또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시면서 저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 맞추는 그리스도인 되어야겠다고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 미션의 임동건 랩런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남겨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한 주간 실천상 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많이 깨닫게 되었고 한 주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하고 여기하고 있었을 때가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한국에 있었을 땐 좀 많이 방황하던 삶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 영적으로 하고 육적으로도 많이 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좀 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만족된 삶을 버려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간을 평안함을 얻자라고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 미션홈에서 살고 있는 함기엘 랩런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과거를 내려놓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해도 게임에 중독되어 살았고 심지어 새벽에도 부모님을 속이고 게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 선생님이 싫어서 전학 가려는 생각을 하던 도중 부모님께서 필리핀 유학을 권하셨을 때 저는 한국에서보다 필리핀이 더 공부하기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보단 나았지만 여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막상 필리핀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의 위안으로 담고 살던 저에게 이 순간 하루하루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한국 갈만 날만을 기다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겹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저를 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오늘 강단 메시지에 통하여 붙잡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마음의 주체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왜 내 마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체 되신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포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